아스고르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마렴. 그자의 계획이 성공해선 안 돼.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내 아가야. 뭐지? 죽었나 봐. 죽었나 보네요. 이문? 이문으로 나가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했죠? 여러분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면은 아 매니저가 아무도 없구나. 제가 이거 지금 전체 화면이라서 그거를 못해. 헤헤헤. 네 선택에 만족했길 바래. 결국엔 돌아가서 운명을 바꿀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 세상에선 죽거나 죽이거나야. 그 늙어빠진 녀는 규칙을 깰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녀는 너 같은 인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 바보 같은 이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가? 토리엘은 결국 착한 사람이었군요. 한, 그, 좀만, 좀 전에만 해도 배신 때리고 이럴까봐. 언더테일, 바이 토비 폭스. 오, 이제 좀 배경이 많이 바뀌었네요. 숲인가? 딱 봐도 밟으면 안될것 같아. 그쵸? 뭐가 쫓아오나? 도망가 볼게. 오! 뭐가 쫓아와! 도망가. 무슨, 누구지? 인간. 새로운 친구와 사귀는 법을 모르는 건가? 돌아서서 나와 악수해. 응? 헐. 방귀 낀 거야? 아. 옛날부터 써먹었던 방귀 쿠션 악수. 언제나 재밌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너 인간이지? 정말로 웃기는구만. 난 센즈야, 뼈다귀 센즈. 원래 인간들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냥 누구 잡는 일은 딱히 신경 안 써서. 근데 내 동생인 파피루스는 걔는 인간 사냥에 미친 놈이야. 아, 사실 저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생각이 났어. 이 대문같이 생긴 걸 지나가 봐. 그냥 지나가면 돼. 동생이 좀 넓게 만들어서 그냥 드나들 수 있어. 빨리 저기 알맞게 생긴 등불 뒤로 숨어. 헐. 여우 동생. 어는 무슨 형? 8인이나 되었는데 형은 아직도 형 코지를 안 손봤잖아. 초소 밖으로 놀러 다니고나 있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동생은 멀끔하게 생겼냐? 형은 덕후같이 생긴 거네. 등불을 보고 있어. 정말 멋지다고. 너도 볼래? 아니 그럴 시간 없어. 만약 인간이 여기로 오면 어쩌려고. 완전히 데뷔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무조건 그래야 해. 내가 인간을 잡고 말 거야. 완벽주의자인가? 그리고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내가 응당이 받아야 할 것들을 모두 얻을 것이노라. 응당산호? 존경, 인정. 드디어 왕실 군입병이 될수 있겠지?
사람들은 나에게 친구를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보겠지. 매일 아침 키스 세례로 샤워를 할 거야. 아마 이 등불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센즈, 형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게으른 뼈다구야. 형이 하는 일은 앉아서 딴짓하는 것밖에 없어. 형은 매일 더 게을러지고 있다고. 야, 진정. 야, 얘 덕후네. 나도 오늘은 못 빠지게 일했다고. 뼈 빠지게. 아! 센즈! 에이, 왜 그래. 너도 웃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이런 내가 나도 싫다고. 하... 왜 나 같은 위대한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엄청 노력해야 하는 거야? 와, 엄청 노력하는 것 같네. 몇 속까지 아, 심장이 아프다. 아, 난 이제 내 포즈를 보러 가야겠어. 그럼 형은 뭘 해야 하냐고.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도록. 해. 좋아, 이제 나와도 돼. 빨리 가는 게 좋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된다면 참 재밌는 농담들을 더 듣고 있어야 할 거야. 왜? 더 해봐. 왜 그리 얼어있어? 더 이상 두려워할 건 없어. 그냥 해골과 무서운 괴물로 가득한 어두운 동굴일 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군요. 재밌는 덕후였어. 이건 뭐죠? 일종의 고지거나 감시탑인 것 같다. 안쪽에는 케첩, 머스타드, 렐리시 소스병들이 놓여있다. 여기서 도망치면 되는군요. 아이템 같은 거는 따로 없나? 가져갈 수 있는 건 없고요. 사실 이봐, 내 동생이 별로일진 몰라도 부탁 좀 들어줘. 내 생각엔 요즘 동생이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한 번도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 널 보면 엄청 기뻐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녀석은 위험하지 않아. 그러려고 한다 해도 말이야. 정말 고마워. 먼저 가 있을게. 저장을 한번 하고요. 저장. 상자가 있어. 상자는 사용할까? 아, 잠깐만. 이거 사용하기 전에. 상자가 있다. 상자 안에 아이템을 집어넣거나 꺼낼 수 있습니다. 이 창고군요. 네. 이걸 꺼내고요. 아이템은, C를 누르면은 아이템이 나오는군요. 튼튼한 장갑을 사용합시다. 그 다음에 장난감 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뭐지? 막대기가 왠지. 왜 장갑을 사용 안 하지? 하나만 사용할 수 있나? 장난감 칼이 갑이지. 드레이크가 날아왔다. 행동으로 농담하기. 당신은 얼음에 대한 저질 말장난을 했다. 그건 이미 들었어. 젠장. 아, 나 피통이 좀 많아졌다. 스노우 드레이크는 다음 말장난을 연습해보고 있다. 농담하기. 웃기. 뭘 보고 웃는 거야? 아, 나 너무 빨리 웃었어. 말하기도 전에. 스노우 드레이크는 자기 이름의 말장난이란 걸 깨닫고 까무러치고 있다. 웃기. 아, 너무 빨리 웃었나? 젖은 베개 냄새가 난다. 농담하기. 아, 애들 진짜 말상대 해주기도 힘들어. 웃기. 바로
밑에서 뛰어넣는 거 조심하고. 아, 아, 맞아버렸어. 웃기. 아, 뭐 얼마나 웃어줘야 돼? 아, 야유도 해볼까? 야유하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자만하는가? 야유하기. 당신은 스노우 드레이크에게 웃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 살점도 너만큼 썩어 빠졌을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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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머리 좀 식혀. 야, 야유했더니 막 무서운 말 하잖아. 웃기? 다 웃었잖아. 아빠 말이 틀렸다고. 약간 열등감 있구나. 스노우 드레이크는 자신의 쿨한 농담에 만족하고 있다. 어휴, 힘드네. 살려주기. 돈을 얻었다. 이쪽으로. 동생.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언다인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사람. 사람. 쟤네 뭐하냐? 센즈 세상이 저거 인간이잖아. 사실 저건 그냥 돌 같은데. 야, 돌 앞에 저게 있는 게 뭘까? 세상에, 저거 인간인가? 맞아. 세상에, 센즈 드디어 내가 해냈어. 언다인이 날, 난 이제 정말로 유명해질 거야. 인간도 이 구역을 지나갈 수 없다.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께서 널 맡겠노라. 그리고 나서 널 사로잡겠다. 너는 수도로 이송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네. 어쨌든 덤빌 자신이 있다면 오너라. 쟨 왜 저렇게 웃는 거야? 예헤헤헤헤헤. 뭐 어떻게든 잘 넘어갔네. 땀 빼지 말라고 꼬맹이. 눈구멍으로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찡긋. 짜르릉. 전화가 어떻게 오지? 안녕. 너희 집 냉장고 돌아가. 좋아. 맥주 좀 맡기러 갈게. 딸깍. 쟤네 번호 어떻게 알았지? 아이스캡이 당신 앞으로 뽐내러 왔다. 아이고. 네 머리 참 허전해 보여. 대박. 아. 비듬이 눈 내리듯 온다. 비듬. 행동으로. 뭐지? 뭐 이거 벗기야? 벗기. 아이스캡의 모자를 훔치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약해지지 않았다. 도와줘, 패션 경찰! 오, 와우. 와우. 새운 냄새가 난다. 아이스캡, 칭찬하기. 당신은 아이스캡에게 좋은 모자라고 말했다. 부럽냐? 하나도 안 부럽거든. 새운 냄새가 난다. 무시해볼까? 아이스캡의 모자에서 겨우 시선을 떨쳐냈다. 짜증이 난 것 같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젠장. 아이스캡은 당신이 몰래 자신의 모자를 보는지 확인하고 있다. 무시하기. 당신은 계속해서 아이스캡의 모자를 보지 않는다. 좌절한 것 같다. 좋아, 너도 무시해줄게. 피하고. 아이스캡은 관심에 목말라 있다. 자리 살려주기. 승리했다. 골드 많이 주네요. 아, 근데 나 피가 없다, 별로. 절대 움직이지 마. 움직임. 응! 뭔가 움직였나? 아니면 전부 내 망상이었나?
난 오직 움직이는 것만 볼 수 있다. 뭔가 움직였다면, 예를 들어 인간이라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줘야겠군. 으! 도고가 길을 막아섰다. 도고 쓰다듬기. 도고는 당신의 움직임에 매우 수상쩍어하고 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야, 이거를 어떻게 해? 도고는 움직이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도고 움직였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피함?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도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 쓰다듬기. 도고를 쓰다듬었다. 됐군요. 이거 레벨업을 해야 되나요? 와, 돈 많이 준다. 뭔가가 날 어루만져서 움직이지 않는 뭔가가. 아무래도 간식이 좀 필요하겠구만. 간식 주는 거야? 간식 주는 거니?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날 못 봐. 날 왜 못 보지? 이건 뭐지? 누군가가 개껌을 피우고 있었다. 개껌을 피운다고? 흡연개였네. 흡연하나봐. 개껌을 피우고 있었대. 이건 중요하니 기억해둬. 내 동생에겐 아주 특별한 피슬기가 있어. 만약 파란색 공격을 보게 된다면 움직이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있지. 정지 표지판을 상상해봐. 정지 표지판을 보면 넌 멈춰, 맞지? 정지 표지판은 빨갛잖아. 대신 파란 표지판을 생각해봐. 간단하지 안 그래? 싸우게 된다면 파란 표지판을 생각해. 저 자식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색깔을. 나 막 움직여 내 맘대로. 아니, 나 저 표지판 읽어보고 싶은데. 아니, 멈추지가 않아. 멈추지가 않아. 멈추지가 않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레서 도그가 나타났다. 행동. 뭐 이렇게 쓰다듬기 왜 이렇게 많아. 당신은 손만 들었을 뿐인데 레서 도그는 신이 났다. 레서 도그는 성분에서 짓고 있다. 살려주기. 귀여운데 한 대 맞았어. 나 죽겠어. 승리했다. 이럴 때는 혹시 모르니까 스탯. 레벨이 5네? HP가 없어서요. 저 그거 좀 먹을게. 물품 좀 먹을게요. 이거 먹자. 사용. 역시 요쯤에서 뽁! 북쪽 얼음, 남쪽 얼음, 서쪽 얼음. 아, 뭐야. 동쪽은 스노우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얼음.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야. 정말 게으르군. 형 밤새도록 낮잠 잤잖아. 내 생각이 그건 그냥 잠인 것 같은데. 또 핑계야, 핑계. 안녕. 인간이 왔다. 너를 막기 위해서 우리 형제가 몇 가지 퍼즐을 준비했지. 이걸 보게 된다면 꽤 놀라게 될 거야. 보시다시피 이건 투명한 전기미로다. 이 미로의 벽을 건드릴 때마다 이 공이 널 짜릿하게 만들어줄 거야. 재밌어 보이지?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놀면서 느낄 재미는 이에 비하면 발톱에 때만 할 테니 말이야. 이제 시작해봐도 좋아. 응? 센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생각엔 인간이 공을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군. 이 공을 받아줘.
이제 해봐. 어떻게 하라고? 뭐야? 믿을 수가 없군. 이 미꾸라지 같은 녀석. 이걸 쉽게 풀어버렸어. 너무 쉽게 풀었어. 하지만 다음 퍼즐은 쉽지 않을 거다. 내용 센즈가 설계했지. 확실히 어지러울 거야. 다 알아. 나도 어지럽거든. 예헤헤헤. 이건 뭐지? 음식점 파나요?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차가운 걸 먹기엔 최고의 날씨인데. 손님이다! 안녕, 아이스크림 먹고, 나이스크림 먹고 갈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가운 크림이지. 지금은 겨우 15골드야. 하나 사자. 여기 있어. 무진장 좋은 하루 되라고 나이스크림을 얻었다. 하나만 사면 되겠죠? 그 다음은 뭐죠? 공을 차서 간식 장사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눈 튀기면 어때? 겨우 5골드잖아. 산다. 내가 5골드라고 했던가? 아이 싫어. 너무 비싸잖아. 네 말이 맞아. 그것도 너무 싼 것 같아. 잠깐만, 저거 뭐 발로 차면 보이나? 이 구멍은 뭐지? 눈뭉치 같아 보인다. 사실은 눈심면체이다. 눈심면체? 눈심면체가 뭐지? 인간, 준비는 되었나? 센즈, 퍼즐 어디 있어? 저기 땅 위에. 믿어봐, 절대 이건 통과 못해. 이봐 친구들, 퍼즐 좀 푸는 거 도와줄래? 몬스터 퀴즈 단어 찾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클릭하는 거 아닌가? 윈터, 몬스터. 센즈 아무 소용 없잖아. 어이쿠, 아무래도 오늘이 십자 말풀이를 대신 가지고 그랬다. 뭐라고? 십자 말풀이? 형이 그런 소리를 할 줄이야. 이 몸의 생각으로는 어린이용 단어 퍼즐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있겠어. 뭐? 이봐, 정말로? 그 누워서 떡 먹기인 단어 퍼즐이? 그건 꼬마 뼈다귀들이나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인간, 네가 결론을 내봐.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 당연히 십자말풀이가 어렵지. 너희들은 이상해. 십자말풀이는 너무 쉬워. 매번 똑같은 방식이지. 난 그냥 모든 칸 안에 지를 넣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십자말풀이를 볼 때마다 코를 골게 되거든. 예헤헤. 극혐이구만. 저 위에 갔다 올까? 위에 뭐 있었지 않나? 저 구멍도 한번 들어가 볼까? 신랑, 신부. 응? 냄새로 보는 위험 단계. 눈냄새, 눈사람, 흰색 단계, 노란색 단계가 될 수 있음. 수상하지 않은 냄새, 강아지 파란색 단계, 여기저기서 남. 이상한 냄새, 인간 초록색 단계. 어떻게든 파괴할 것. 아까 그 공을 저 구멍에 넣는 거 아닌가? 그런가? 주워지지가 않아서. 눈뭉치 같아 보인다. 사실은 주울 순 없다? 주는 거 없나? 안 되네. 아니면 아까 그 공을 발로 차던 거, 요거를 저기로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니,
저기로 가라고. 그렇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발로. 보여줘, 너의 능력을. 빵! 튀기지 말고. 그렇지. 아니, 잠깐만. 안 돼! 내 공! 아,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잘한다. 여기서? 빠바바밤빠밤. 노랑, 당신의 아주 정확한 조준이 공의 대혼란을 끝맺었다. 당신은? 아, 3골드를 받았다. 골드 받았네요. 요 아래 이제 진행합시다. 드리블이 영 별로였다고? 완전 잘했는데? 다음 단계. 뭐지 이건? 파피루스가 남긴 쪽지이다. 인간, 이 스파게티를 즐겨주길 바란다. 넌 잘 모르겠지만 이 스파게티는 널 깨어나기 위한 함정이다. 먹느라 너무 바빠서 네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겠지. 위대한 파피루스님에게 또 철저히 농락당했군. 예헤헤. 파피루스, 냉동 스파게티 한 그릇이다. 너무 차가워서 테이블에 붙어버렸다. 일단 저장하려고요. 저장. 플러그가 뽑힌 전자레인지이다. 모든 버튼이 스파게티이다. 여기 쥐가 있나봐. 먹진 못하니까 그냥 갑시다. 쥐, 개 결혼식. 개가 결혼한데. 왕! 왕! 아이스캡 스노우드레이크가 한숨을 쉬며 당신과 맞섰다. 제리. 아이스캡. 아이스캡이. 아, 노노노노노. 아, 모르고 공격할 뻔했어. 아이고. 됐어. 행동. 아이스캡을 칭찬했어야 됐나? 처음에 무시했어야 됐지? 겨우 시선을 떨쳐냈다. 짜증이 난 것 같다. 어우, 와우, 너무 어렵잖아. 무시하기. 와, 진짜 어렵겠다, 이거. 됐어. 아이스캡은 됐고요. 제리를 따돌리기. 피하고요. 아, 스노우드레이크를 야유합니다. 아아아아. 스노우드레이크를 웃기. 뭐야, 쟤 어디서 나타났어? 어, 조심해야 돼. 따돌리기. 그래도 와우보단 이걸 잘하시네요. 말 걸지 마. 스노우드레이크 웃기. 고마워, 네가 최고야. 야, 이게 세 마리씩이니까 어우, 둘이 같이 합쳐서 나오네. 됐죠? 자리 살려주기. 돈을 얻었네요. 한 명씩 살려주면 안 되나? 한 명씩 살려주면은 기술이 한 명 거밖에 안 나오지 않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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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치워. 이게 뭐지?
아, 여기를 지나가려면은 뭘 해야 되나 보네요. 아, 아, 젠장. 아이스캡이 나타났다. 제리도 왔다. 행동. 제리를 따돌립니다. 어어어어어. 아, 너무 방심했다. 다른 괴물들은 제리가 없어져서 기뻐하고 있다. 아이스캡을 무시하기. 저기 내 모자 여기 있어. 피하고. 어어. 아, 맞을 뻔. 무시하기. 아, 제리는 왜 자꾸 나타나. 됐죠? 좋아. 제리의 귀환. 제리는 따돌리고요. 피하고. 됐어. 자비 살려주기. 위에 눈덩이 확인하세요. 어, 운동이 있었어요? 어? 어? 위에 눈덩이? 눈덩이를 내가 뭐 발로 밀어가지고 어디다가 해야 돼? X 표시. 이 게임 만든 사람이 본업이 작곡이라던데. 아, 맞아. 뭐 나도 그렇게 들은 것 같긴 한데. 근데 투더우먼도 그렇고 게임이 사운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보면 우리도 막, 아, 젠장. 아, 이것만 좀 아니면 좋겠는데. 행동. 제리는 일단 따돌리고요. 첫 번째 거 흔들흔들 나오겠죠? 이럴 줄 알았어. 흔들흔들. 아이스캡을 무시합니다. CSH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하고. 좋았어. 아이스캡을 무시합니다. 안돼! 제리 돌아왔어! 어휴. 됐고요. 제리는 따돌립니다. 아, 안 돼. 어떡해. 망한. 안 돼! 스노드레이크, 웃기. 마지막. 아, 아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일단 25골을 얻었으니까 아까 있던 거를 나이스크림을 사용합시다. 아, 별로 차지도 안 돼. 아, 젠장. 여기다가 뭐 지도를 놔야 되는 건가? 이 X에다가 뭔가를 놔야 되나 봐. 어떻게 뭘 놓으라는 거지? 눈덩이 하나 갖다 두면 되겠니? 요렇게 살포시 올려둡니다. 에? 아, 이게 미니맵이라고? 아. 아하. 여기? 여기요? 도망가도 되네? 아, 뭐야. 도망가도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던 거야? 아, 젠장. FC님 안녕하세요. 아, 저길 조사하라고? 나무 3개 조사하기. 아, 지금까지 도망가면 되는 거를 애써서 여기 조사하기. 눈 밑에 스위치가 숨겨져 있다. 딸까?